이렇게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해결책을 촉구했는데 정작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환경부 장관은 오늘 미세먼지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당장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도 했는데 어떻게든 정부가 좀 나서서 뿌연 하늘 걷어내주길 바라는 시민들로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. 밖에서 날아오는 먼지를 막는 게 한계가 있다면 우리 안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라도 잘 막아야 할 텐데 그럼 그걸 위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지 장세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서울시의 노후차 운행 금지 상황실. 스크린 하단에 단속 대상 차량의 위치와 차 번호가 실시간으로 뜹니다.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될 때 운행이 금지된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잡아내는 겁니다. 제도는 거창해 보이지만 단속 대상 차량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. 앞으로 배출가스를 줄이는 필터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단속에서 제외되는 겁니다.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중 40만 대가 단속 대상인데 지금까지 신청이 10만 건이 넘었습니다. 단속 대상 넉 대 중 한 대 꼴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니고 있는 셈입니다. 문제는 해결되지만 차주가 고의로 부착을 안 하거나 미룰 경우에는 이행되었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. 민간 건설 공사장 제재를 강화했다는 것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입니다. 한 재개발 공사장. 지하에서 흙더미를 퍼내면서 공사 현장 환기를 위해 거대한 송풍기가 먼지 바람을 쉴 새 없이 외부로 쏟아냅니다. 대책이라곤 물 뿌리는 게 전부입니다. 지하공 같아 먼지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어떤 틀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안 좋은 공기를 좀 바깥으로 해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민간 공사장에 대한 먼지 저감이 의무화됐다지만 현장에선 작업 시간을 1시간 줄이고 물 청소를 늘린 게 고작입니다. 생계형 차주가 많은 노후 경유차, 실제 통제가 어려운 건설 현장의 특성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특별법까지 내걸며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조치가 과감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습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